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와 네. 그리고 경제 지표 또 연준의 이야기들로 네. 등락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자, 오늘은 좀 뭘 봐야 될까요? 네, 연준 의사라고 제일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예상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대표 크게 줄인다 빠르게 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 뭐 이거 우리가 예상한 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지금 브레이크가 확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제 표결을 해서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화당이 지금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3월 달에 16일부터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이게 풀릴 것이냐. 지금 거기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그다음에 상원의 전체 회의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투표 구조가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네.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이 참석을 안 하면 정족수가 안 됩니다. 거기서 뭐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왜 우여곡절 끝에 끝나서 가죠? 그러면 지금 상원의 구성이 50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벤 루안이라는 멕시코주에 있는 뉴멕시코주에서 나온 상원의원이 지금 심장 발작으로 입원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최소 6주 지금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격화가 돼갖고 이제 뭐 본회의에 통과를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표 부족으로 이거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없다면은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사실 오늘 의사로까지 합쳐져서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2월 15일 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5명에 대해서 지금 저기 이 인준을 투표를 하는데 거부를 했어요.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네. 뭐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그다음에 부의장인 라일 브레이드너, 네, 금융감독 부의장인데 이제 저기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됐죠. 사라 레스킨, 그다음에 연준 이사인 리사 쿡과 필립 제퍼슨인데 리사 쿡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업무 수행 부적격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레스킨 부의장은 권력 남용 의혹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재무부 부장관까지 한 후에 그걸 나오자마자 리저브 트러스트라는 조그만 핀테크 회사를 갑니다. 거기서 연준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는 권한을 바르게 갖고 와요. 굉장히 이거는 시중에 아주 큰 은행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인데 그게 됐는데 그때 권력 남용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분이 또 굉장히 강력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레스킨을 가면은 석유나 석탄을 쓰는 기업들에게 자금이 안 가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화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리사 쿡 이사는 사실 굉장히 뭐 학문적인 부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미시간 주립대학에 이제 교수도 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이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다. 네. 이런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판단한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두 분을 지금 표적을 삼아서 지금 독립적이어야 할 연준이 매우 정치적인 초헌법 기관으로 될 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뭐 주장을 내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2월 달 청문회부터 쭉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레스키는 진짜 한치도 안 물러섰어요. 굉장히 지금 세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은행 규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페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러면요 은행 규제부터 뭐 완전히 진짜로 판도라의 상자를 네. 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지금 갈 길이 산말리인데 뭐 이거 집안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빨리빨리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연준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나? 네. 이 뭐 내용을 겪고 나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 하락된 상태에서 뭘 내놓더라도 굉장히 지금 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뭐 투표하는 그 지방 연준의 총재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터 조지 아 뭐 여기 매파 중에 매파거든요. 그다음에 뭐 블러드 총재, 뭐 매스터 총재 다 지금 매파 분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안 나와서 우리가 시장이 뭐 원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안 가면 어떡하느냐 뭐 등등이 진짜 뭐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사서한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2기가 출발부터 이렇게 삐걱대면은 이 엄중한 인플레이션의 뭐 와중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낫고 가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본회의까지도 지금 통과가 어려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속한 인플레에 대한 조치와 그거를 끌고 가는 힘이 파월 2기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가 분명히 네.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울퉁불퉁한 사고 다발 구간에 조금 더 뭐 더 많은 요철을 갖고 오는 부분들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 오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상승을 하고 좀 덜컹거렸던 이유는 이 연준 내부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중한 상황인데 연준이 뭔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으로 하나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요 사실 어저께 중국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좋게 나왔어요. 네. 전망이 9.5였는데 9.1로 나왔으면 분명히 이거는 오늘 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중국의 PPI는 바로 미국의 수입 물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도 또 중국이 소비자 물가가 0.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3을 찍은 12월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잡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연준에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미국장은 좀 혼조세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내부 상황이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것도 시장에는 또 하나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